알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UNSDG 환경 분야와 기후변화 협약 이행에 대해서 그 세 분이 발표하시고 세 분이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그 강명욱이고요. 국민건강공단의 그 글로벌 행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발표하실 분들과 그 다음에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원 위원장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은정 연구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네, 그다음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민정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네, 에너지시민연대의 홍혜란 사무총장님이십니다. 네,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준석 연구위원님 소개드립니다. 네, 강원대의 홍태성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처음 주제로 이상훈 위원장님의 UNSDG와 한국의 기후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15분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상훈입니다. 저는 한국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 자리를 통해서 발표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환경운동연합에 참여하면서 맡고 있는 역할이 에너지 기후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이걸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결시키는 그런 고민이나 논의는 사실 과거에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연합에서 국제협력위원회가 이걸 좀 함께 해보자 해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 있는 목표는 네 가지 정도로 네,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그 목표 7, 목표 13, 목표 14, 목표 15 이 정도입니다. 목표 7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청정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목표 13은 기후변화 대응이고 그리고 목표 14는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목표 15는 육상 생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목표 14, 15는 주로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요. 목표 13은 기후변화 대응 그 자체를 의미하고 목표 7은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 공급과 관련된 겁니다. 그 목표 13 같은 경우에는 파리 협약을 통해서 국제사회가 UN이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가 아주 세부적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에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는 그 파리 협정이 채택되기 이전에 그 흐름을 보고 간략한 어떤 뼈대 정도를 담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상세하게 보면요. 목표 7은 저렴한 청정에너지에 관한 것인데요.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선진국에 대한 어떤 목표라기보다는 개도국이나 최빈국에 대한 목표로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개도국의 경우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한 12억 명의 인구가 전기에 접근을 못하고 있고 또 26억 명의 인구가 저급한 전통적인 고체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Sustainable Energy Forward이라는 UN의 캠페인이 있습니다. 모든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그 캠페인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빈곤을 없앤다. 12억 명 전력 모든 이에게 전력 접근을 하되 그 전력이나 전력 접근을 하고 청정 에너지 그러니까 뭐 땔감이나 그 가축 분뇨 말린 것 태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현대적인 에너지를 써서 취사 난방을 하도록 하는데 그걸 화석 연료에 의존하기보다는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서 하겠다는 기존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그 캠페인 내용이 이 목표 7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것이라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는 것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를 보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이 에너지 빈곤을 없애되 그 없애는 방향이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서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통해서 빈곤을 없애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표로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이 에너지 효율 향상 같은 경우는 에너지 원단위 같은 지표를 씁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도국과 채빈국에 대한 에너지 인프라 투자, 청정 에너지 R&D에 대한 투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것은 우리가 파리 협약 채택과 발효를 통해서 대부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기후변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특정 국가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지금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기후에 적응하는 것과 함께 기후변화를 궁극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요. 그걸 위해서 국제사회가 21년 동안 논의를 해서 파리 협약이 채택됐고 그런 내용들을 자하자, 열심히 이행하자 이런 정도로 이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 목표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이것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또 구속력 있는 내용들이 파리 협약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것은 채빈국과 군소도서국에 대한 그런 어떤 지원이 강조가 되고 있고 13-A를 보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해서 개도국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파리 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파리 협약을 이행시키는데 몇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후퇴 방지라는 메커니즘도 있고요. 또 5년 주기로 이렇게 이행 보고서를 내서 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개도국과 채빈국을 참여시키는 유인이라는 것은 이 기후변화 대응 기금입니다. 매년 1,000억 달러를 조성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이 돈은 선진국이 내는 거고 지금 그 새천년 개발 목표나 이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도 강조하듯이 선진국이 얼마나 개도국이나 채빈국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가 여기에서도 핵심입니다. 그리고 14번은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용을 그냥 참고하시고 제가 주로 이제 기후변화 완화 쪽으로 다루기 때문에 적응 쪽 내용은 뒷부분에도 별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상 생태계와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 많이들 하는 얘기인데 결국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된 기후변화 에너지 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 결국 이제 기후변화 대응으로 좁혀져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추세로는 지구 평균 기온이 4도씨 이상 상승하는 경로로 가고 있는데 이걸 2도씨 이내로 줄이는 2도씨보다 더 낮게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억제하는 경로로 바꾸는 것이 UN 기후변화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국제에너지기구나 각국에서는 에너지 부분에 탈탄소화 전략 같은 것을 활발하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이 되는 어떤 로드맵을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요. 결국 현재의 추세에서 배출 경로를 2도씨 상승 경로로 바꾸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저탄소 기술을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로 부분에서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데 전력을 생산하는 전환 부분이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력을 생산할 때 지금 그 전력 생산의 70%가 화석연료를 태워가지고 전력을 생산하고요. 그 과정에서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약 30%가 배출되는 엄청난 양인데 그걸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로 전환할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2도씨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23%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50년에는 67%까지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국제에너지기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저탄소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저탄소 발전의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는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부분에 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보다 좀 쉽기 때문에 이런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순서 좀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기본 정책 방향을 이거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2015년에서 2030년 사이에 주요 국가계획에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반영을 하고 목표 이행을 연계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국가에서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기본 방향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각각의 목표에 따라서 관련된 국가계획이 있습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전력수급계획,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대책, 생물다양성 전략 이런 국가 법률에 근거한 국가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고려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국내에서 이행하는 기본 방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과거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안 된 것이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요. 향후 앞으로 새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국가계획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한국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고요. 또 경제 수준에 비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국가고 에너지 소비 증가율도 높으며 또 온실가스 배출량도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온실가스 감축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2015년에 한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별 기여 방안 NDC는 국제적으로는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얘기했던 목표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평가고요. 그리고 유엔 개발 계획에서 나온 에미션 갭이라는 리포트에서도 한국의 2030년 목표는 조금 상당히 느슨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새 정부에서는 감축 목표를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씨에서 억제하기 위해서 한국이 기여를 해야 되는 한국의 책임과 역량에 맞춰 가지고 좀 조정해야 되는 단기적이진 않지만 한 5년 정도 그 정권 기간 중에 진행해야 될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전력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그것을 원자력 발전하고 석탄 발전에 의존해서 공급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까지도 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나는데 그 중에서 석탄 발전의 비중이 이렇게 높아지고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이 쭉 올라가다가 감소하는 것은 이때부터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상당히 들어와서 이런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원 믹스를 우리 정부는 과거 정부는 고집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추구하는 효율 향상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이런 거하고는 상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전히 온전하고 석탄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OECD 기준으로는 우리가 34개국 중 최하위 2%가 되지 않은 굉장히 낮은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 들어간 거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 계속 과제, 특히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연관된 정책의 과제라는 것은 결국은 새 정부가 수립한 에너지 전환 정책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 정부는 탄원전 정책을 펴겠다.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로 짓는 것을 국민 안전을 고려해서 억제하고 노후 원전을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확정을 했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석탄 발전량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을 펼칩니다. 신규 석탄 발전 건설을 억제하고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소도 가동률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3, 4, 5, 6월 달은 가동률을 줄여서 상대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가스 발전의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20% 발전량 기준으로 높이겠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우리나라 수준에서는 상당히 야심찬 목표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전반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서 수요 관리나 요금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산업 정책이나 물가 정책에 종속된 그런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해서 지속 가능성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확립하기 위해서 에너지 거버넌스도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한때 많이 논의되던 에너지부 신설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의사결정에 있어 가지고 거버넌스는 상당 부분 바뀔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당에서 내는 공약이고 그것과 문재인 후보 캠프의 공약은 거의 대동소이한데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고요. 뭐 전기요금과 관련해서도 좀 몇 가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논의를 좀 더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새 정부가 얘기한 에너지 정책이 만약에 실현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전력 믹스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30년 과거 계획은 2030년에 원전의 비중이 40%로 석탄의 비중이 50%로 늘었다가 40%를 유지하고 가스 발전의 비중은 10% 미만으로 감소하고 재생에너지도 미미한 증가에 그치는데요. 원전의 발전 비중이 원전 추가 건설을 하지 않고 노후 원전을 폐쇄하면서 줄어들고 석탄의 발전량 비중도 30%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스 발전의 비중이 올라가고요. 또 저탄소 전원인 원전이 줄어들어서 생기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과제가 필요한데요. 에너지 행정 체계 및 거버넌스에는 큰 폭의 변화는 없고 아마 그 틀에서 실제 운영상에 있어가지고 거버넌스를 좀 민주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리라고 기대가 되고요. 아마 탄핵 에너지 전환 로드맵이라는 것은 기존의 정부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건데 이걸 수립할 때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 갈지 대략의 틀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신고리 오리콕이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매몰 비용이 1조 4천억 원 사실 뭐 이런저런 비용하면 거의 2조 원 정도 되는데 전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매끄럽게 이번 정부에서 잡음 없이 큰 저항 없이 큰 논란 없이 하는 것이 큰 과제이고요. 석탄 발전소도 미착공 석탄 발전소 4기를 포함해서 공정률 10% 미만의 석탄 발전 9기를 전면 원점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재검토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걸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돈이 투자가 되고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 것을 멈추는 것이 그런 정책 의지만큼 쉽지 않고 여러 가지 논란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권 초기에 어떻게 하냐가 좀 중요한 것이고요. 거기에서 시민사회나 또 기업들, 산업계에 많은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급전 방식을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서 바꾸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전력거래소 같은 데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값싼 전기부터 전원부터 발전소를 돌리게 되는데요. 3, 4, 5, 6월 달은 석탄 발전이 발전 원가는 현재의 관점에서는 싸지만 그것을 가동을 줄이고 대신에 다른 발전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건데 다행히 우리가 전력 설비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전력 수급에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가능하리라고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도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도 어딘가 지어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수용성의 문제가 있고 또 비용이 가스 발전을 더 돌리고 재생에너지 확대하는 데 비용이 더 추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그 시민사회나 산업계가 잘 이런 정책을 이해를 하고 또 비용 부담에 협조를 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요. 향후 이제 에너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런 그 공약을 실현하는 논의가 좀 민주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결정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과세나 요금 체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실현될 때만이 우리 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속가능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서서 정책 방향 그리고 거버넌스 관리를 전반적으로 잘 다뤄주셨습니다. 네, 다음 김은정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인센션으로 이제 두 번째 발제자로 발표를 맡게 된 한국법제연구원 김은정 연구위원입니다. 먼저 제 발제의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후변화 협약과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너무 큰 주제이고 사실은 저거를 무슨 얘기를 하려나 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이제 오늘 주제에 있어서 어떠한 내용을 전달을 해드려야 할까 사실 상당히 고민, 주제 선정에 있어서 제일 많은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후변화 쪽 관련해서 업무를 하면서 제가 받았던 가장 어려운 자문 중에 한 가지가 개발과 발전 중에 뭐가 맞아요? 라는 부처 질문이었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시 이제 한 말씀을 풀어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부처에서는 개발과 발전에 대해서 뭘로 선택을 해야 되나 라는 선택지로 놓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 논의가 시작됐던 건 국제회의에서 이제 개발이라는 용어가 최근 작년에 논의가 되면서 다 발전을 개발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부처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갖고 두 가지 개발과 발전을 놓고 국어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이제 또 성장과 발전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맞습니까? 라는 다시 그러한 또 새로운 논의에 또 논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에서의 기후변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법, 체계, 거버넌스를 다루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저희의 선택의 문제인데요. 지금 제가 오늘 주제를 선정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주 법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지속가능 발전을 자꾸 탑다운식으로 정부에서 이러한 걸 만들고요. 이걸 따르세요 라고 가는 국제적 이게 추세입니다 라고 가는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이행 방안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이 다시 재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속가능 발전, 기후변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찾아야 되는 당면 과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에 관해서 혹시 어떠한 이행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라도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협약의 동향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크게 큰 특징들, 차이점들 위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의 논의의 동향과 그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후변화 협약의 전망과 지속가능 발전의 이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보기가 어려워서요. 제가 해온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관해서는 사실 1992년에 브라질 리오에서 열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논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모토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을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라고 선진국에서 주장을 했을 때 개발도상국의 반대가 심했던 건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같이 기후변화에 동참할 수 있게 만들었던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공동으로 다 같이 가지만 각 국가의 상황과 해왔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 책임은 다르게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모두의 공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갈등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되어서 90년대부터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많은 국가가 참여하면서 오늘날에 있는 신기후체제, 파리협정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92년도에 있었던 것 중에 큰 특징은 아넥스 1, 2입니다. 부속서 1, 2로 우리는 구별하기도 하는데요. 이 부속서 1은 사실 우리나라는 부속서 1에 속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는 없었지만 그 개발도상국으로서 기후변화에 협조할 그러한 어떤 의무를 부과하였고요. 부속서 2에 속한 국가들은 교토의정서 하에서 온실가스를 줄여라 라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국가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보시는 것처럼 97년 제3차 그런 UN SDGs에 있던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가 많이 들으셨던 교토의정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 교토의정서 하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유럽에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게 하는 90년 대비 마이너스 5.7%까지 줄이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받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EU에서 모범적으로 배출권 거래제라는 탄소를 사고 판매라고 저희가 신문에서 읽으며 깜짝 놀랐던 그것이 그러한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걸 모델로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성장기본법을 만들었고 또 배출권 거래제법을 통해서 현재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되고 있고 내년이면 벌써 2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자발적으로 너무 앞서 나갔다라는 비판이 많았던 것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런 파리협정 하에서는 우리가 좀 기후변화에 있어서 선도적 지위를 갖게 하는 어떤 역할이 됐다는 부분도 사실은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 2013년에 있었던 그런 19차 당사국 총회를 거쳐서 2015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파리 협정이 체결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신기후체제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리 협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파리 협정을 통해서 각 국가별 195개국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INBC라는 그런 국가적 감축 기업 그런 목표치를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 INBC를 통해서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적시하였고요. 이 신규체제에 있어서 특징은 교토의정서 하에서의 가장 다른 차이점으로 많은 국가들이 감축에 대해서 의무를 서로 부담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교토의정서하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이나 캐나다가 탈퇴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교토의정서하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많이 반감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상세하고자 좀 더 구속력을 가지는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경우였습니다. 그런 국제기후변화 협약의 경우에 국제법적인 그러한 구속력이 없다라는 것이 실효성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사실 오랫동안 지속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협정의 하에서는 5년 단위로 이행 점검 주기를 통해서 각 국가들이 그들이 세운 그 감축 목표를 잘 지키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해서 뭔가의 제재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징 한 가지는 단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완화에 초점이 되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 하에서는 적응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변화 쪽을 많이 보시다 보면 요즘 최근 영어 단어 두 개 정도 많이 들을 겁니다. 첫 번째 vulnerability고요. 두 번째는 resilience입니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그리고 다시 자연을 잘 복원해 나갈 것이냐 라는 부분이 또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 계층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자연 아니면 어떤 재원, 기술을 통해서 많이 보호하고 또 살려나가는 작업들에 더 많은 노력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파리협정이 적응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법도 많이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많은 개정 작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녹색성장법이 교토의정서 하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이 녹색성장법 또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거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파리협정에 있을 때 또 기후변화라는 큰 주제 하에서 우리도 적응에 대한 제도적인 게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이 적응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통해서 적응을 잘 체계적으로 해나가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녹색성장법 안에 미비했던 적응에 관한 조항을 추가해서 개정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간단하게 파리협정에 대한 평가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파리협정이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합의를 이끌었고 이 공감을 만들었고 그럼으로써 어떤 기후변화 대응을 보다 손쉽게 용이하게 가겠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크게 의의가 있다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각 국가 간에 세웠던 이 감축 목표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파리협정 제6조에서 SDM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즉, Sustainable Development Market입니다. 즉,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다양한 이행 방안을 만들었고요. 그 이행 방안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자발적으로 부여한 부분인데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했고 그 노력을 다른 나라에게 팔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도록 파리협정에서 규정을 두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국내적으로 노력을 안 하고 그런 노력을 한 국가 걸 사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를 지켰다라고 한다면 과연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얼마나 감축에 기여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다시 제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각국이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을 파리협정에서 많이 담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도가 운영될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기속가능 발전의 배경입니다. 사실은 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70년대부터 제기됐던 점이 의미가 있고요. 즉 하나뿐인 지구다라는 점입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있어서의 지속가능 발전은 하나의 환경보호라는 측면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원이 자꾸 고갈되는 게 너무 선진국에서는 눈에 띄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호하고 자원을 좀 이용을 한정시키고 이런 개념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이게 90년대로 가면서 다 같이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자연을 많이 고려하자, 즉 미래 세대를 고려하자라는 개념으로 확대가 되었고 2000년대 잘 아시는 것처럼 새천년 개발계획입니다. MTG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범위를 사회 부분, 경제 부분, 이런 산업 부분까지 넓히면서 그 기후변화, 그리고 적응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부분은 환경에 국한되지 않았다라고 되었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SDG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MDG가 이제 말 그대로 밀레니엄입니다. 2000년대에 만들어졌고 2015년에 소멸되면서 2015년 이후 16년부터 SDG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SDG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빈곤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을 막는 큰 원인이다라고 본 겁니다. 빈곤 퇴치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빈곤 퇴치를 위한 부분에 한 여러 가지 꼭지 중에 하나로 기후변화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앞서 MDG에서 다루고 있었던 분야 또한 이런 빈곤 퇴치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 즉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위해서는 선진국이 도와줘야 하고 이런 식의 큰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지금의 SDG 17개의 그런 지표 안에 169개의 목표가 들어가는 전부문이 포함되는 이런 역사와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개념입니다. 정의인데요. 이 그린플랜트 보고서에서 만들어진 지속가능 발전이 바로 92년에 있던 리우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 이후에 있던 이 미래세대의 개발 능력을 저해하지 말아라 라는 개념이 있던 이런 지속가능 발전의 핵심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지속가능 발전을 운영 표현하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속가능 발전의 어떤 법체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뭐가 딱 맞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이 독일과 스위스 사례를 본다면 헌법상, 기본법상 명문으로 규정을 하였고요. 그 규정을 바탕으로 범정부적인 어떤 전 사회를 다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운영되고 있고, 그로부터 국가 전략 목표를 바탕으로 이끌어 이행 방안을 만들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저희도 어떠한 기독가는 발전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지던 운영에 있어서만큼은 범정부적인 권한과 또 하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바텀업 방식의 그런 위에서, 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유인 방안인 것이지 지속가능 발전은 결코 위에서 끌고 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이행 방안에 있어서 이후의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2020년까지 에너지 로드맵 등을 통해서 탈탄소화 전략을 만들어 이행하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에 있어서 외교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이 기후 외교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원이라는 부분은 기술을 이전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들의 산업이 개발도상국으로 점차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즉, 유럽이나 이미 자본시장, 자본주의는 이미 다 포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의 성장 전략을 이런 기후변화를 가지고서 만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에 있어서 이후에서는 식량 안보, 물, 에너지, 그리고 이민, 경제사회적 안정, 번영 등까지 함께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지속가능 발전이란 개념 안에 기후변화가 한 꼭지인지, 아니면 기후변화라는 큰 기후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전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지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들 수 있는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는 관점의 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뭐가 중요하냐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언가를 위해서는 다 같이 전 부문이 포함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부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좀 공감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 좀 총체적입니다. 총체적 난관인데요. 에너지 자립도는 낮고요. 제조업 중심의 산업 여건 하에서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운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신기후체제 하에서 마이너스 37%라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런 목표치를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서 이행평가체계, 친환경 자동차 보급, 탄소제로성 모델 확산 등을 감축의 어떤 큰 테마로 잡고는 있습니다.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원의 가장 큰 부분이 수송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많은 제도를 만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대다수 60% 이상이 바로 에너지원입니다. 발전소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배출원이고요. 이에 대한 게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물론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환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부분 또한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 구조라는 점을 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량을 줄이는 겁니다. 이후에서 사실은 배출권 거래제를 운영하였고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달성했던 게 기쁘지 않았던 건 2008년 9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이후에 있었던 대부분 기업들의 제조량이 줄었기 때문에 손쉽게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그런 부분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할 수 있는 건 더 많은 생산량 하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같은 새로운 그런 도상국에서조차도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상황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단지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국제적 그런 이행에 부응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새로운 에너지원이라는 그걸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장을 저희가 만든다면 국내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국제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기술 이전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적인 위치, 경제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중간에 있고요. 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의 중간자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변화 협약에 있어서의 어떤 약속도 이행될 것이고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서의 어떤 국제적인 약속도 이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이런 신에너지 시장에 대한 기술 부분을 좀 많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국제협약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이제 지속가능한 개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현실에서 향후에 그 시장을 새로 형성하고 또 국제적인 협약을 지켜야 되는 데 대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정정. 네, 사실 저는 15분 갔을지도 그 전에 끝날 것도 같습니다. 네, 저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국내 입법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법제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여기 옆에 계신 이제 법제 연구원에서 이 많은 내용들을 이제 발간을 한 상태여서 저는 과연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통산 조약 그 관련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에 이제 이상훈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지면을 할애를 하셔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 저 풀이 있는데 저 풀을 돈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사실 뭐 저는 한 두 가지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오바마가 청정대기법 뭐 이렇게 행정명령을 발표한 거를 그걸 이제 회개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오바마의 행정명령이 폐기되거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그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이 파리협정이나 이 청정대기법이 결국에는 돈이 되는 것이다.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면 미국의 경쟁력이 생기고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환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환경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지만 뭔가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이거를 지키다 보면 뭔가 이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할 때 적절한 용어가 지속하는 발전이라는 개념입니다. 발전은 하되 지속 가능하게 환경적인 이익 그리고 인간을 고려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간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지속하는 발전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개념은 사실 국제법적으로도 모호하다는 게 사실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저는 이제 하나의 테마로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구체화시켜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까지 이제 서론을 말씀드린 거고 한국의 에너지 보조금 현황과 개선 방안 및 고려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WTO 보조금 협정이나 그리고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를 국내 입법으로 만들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한국의 에너지 보조금 현황은 여러분들 그 제가 작성한 그 지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은 에너지 보조금, 특히 화석연료 에너지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주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에너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수출 신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화석연료를 개발하는 쪽에 이제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네,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파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똑같은 탄소를 배출을 하면서도 가능하면 많은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민간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러한 방안으로서 첫 번째 탄소 가격을 책정을 하고 신규 기술을 보급을 하고 그리고 또 연구 개발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탄소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미래에 탄소 배출권을 이제 희소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현재에는 그게 가격으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과연 어떤 기술이 과연 결국에 살아남아서 저탄소 기술 그래서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기술인가 하는 거를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연구 지원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과연 이게 성공을 할까? 그런 부분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보면 상업적으로 잘 되고 있는 기술들 거기에 집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전혀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명한 저탄소 기술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 가격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보급보다는 연구 및 개발, 신규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에 중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와 국제 통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게 서로 연관이 있고 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 통상 규범에 위반하는 위반이 될 수 있는가?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재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공적 재원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민간들의 시장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마켓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그게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것을 가지고 다른 국가가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다, FTA 보조금 협정 위반이다 이러한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기후변화 체제는 기본적으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선진국 주로 이제 북쪽에 많이 있죠. 그동안 탄소 배출권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각 이제 개발하려는 국가들이 탄소를 배출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체제는 기본적으로 선진국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선진국이 어느 정도 감수를 합니다. 근데 통상으로 오게 되면 얘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자의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차별을 하게 되면 통상규범 위반이다 하고 해서 결국 선진국과 개도국의 관계에서 기후변화에 있어서는 선진국이 어느 정도 자신의 죄들을 인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규범이 발전이 되어 가는데 통상규범에서는 선진국이 개도국이고 모두 다 똑같은 규범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많이 지급하면 좋겠죠. 이제 지금 5% 상태에서 20% 상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 200조 투입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 과정에서 한국이 너무 잘한다. 그럼 이게 틀림없이 이제 선진국으로부터 WTO 이제 제소가 이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중국이나 인도의 경우는 굉장히 제소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함에 있어서 계속 미국, EU 이런 나라들이 계속 이제 이의를 제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WTO 보조금 협정 위반이니까 더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라.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결국 통상 규범 위반을 계속 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특정성, 경제적 혜택, 정부의 재정적 기여.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 이제 법률가들은 가능하면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원을 하되 가능하면 이제 보조금의 요건이 충족하지 않도록 이런 기준에 맞추어서 굉장히 이제 기교적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여러분들 그 제가 작성한 것에 중간에 이제 표 128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에너지와 관련된 그런 통상 분쟁 사례를 정리를 한 것인데요.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에 대해서
있고 많이 이제 발생을 했고 화석연료 에너지 보조금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제로 통상 문제로 이어진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지원해야 된다. 이게 너무 당위적으로 얘기가 흐를 수가 있는데 통상 규범이 같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실제로 그것이 국내 입법화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왜 신재생 에너지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통상 분쟁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화석 연료 에너지는 대부분 이렇게 전기값이 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뭔가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바로 이제 생산자에게 이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의 특정성이라는 요건, 특정 산업 기업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일단 분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나 인도 이렇게 태양광 발전 산업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미국에게 위협이 되는 거죠. 미국이나 EU 다른 이제 국가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통상 분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통상 분쟁이 된 사례를 보면 국내 부품 사용 요건을 50%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왜 외국 기업에게서 싸게 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 국내 부품을 사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상 분쟁이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통상 규범이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금의 요건들에서 그런 보조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도록 이제 법적, 기술적, 기교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좀 주도적으로 돼서 그리고 또 이제 국제사회가 좀 모여서 이제 공리를 해야 될 것이 WTO 보조금 협정이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돌파구를 찾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이제 하는 방안들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사실 제가 입법 조사처에서 지금 국제 통상 국제법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인 문제, 기후변화라든가 뭐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 통상 규범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국제사회에서 지금 계속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등을 할 때 가능하면 이것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이 이제 그런 규범 간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을 도입을 한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산업계들은 관심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 도입을 할 때 과도한 국내 부품 사용 요건을 하는 거는 이제 자제를 해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한국이 여러 가지 의원회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통상 규범이 여러 가지 지속 가능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선도적인 입장이 되면서 그 입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에너지 정책이 실제로 산업과 산업에 연결이 되었을 때 일어날 국제 통상 만찰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례까지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홍일한 사무총장님부터 토론을 해주시는데 한 6분가량 정도. 예. 구속을 받은 에너지식량 홍일한입니다. 앞서서 세 분의 발제에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국 에너지정책 과제,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협약,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제도 보조금 문제 이렇게 지금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중에 조금 좁은 의미로 저의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17개 목표, 100개 세배 목표 이외 241개의 이제 지표가 확정이 됐는데요. 저는 이 SDG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정말로 중앙정부의 어떤 지도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지역 차원에서의 이행, 데이터 베이스 같은 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데 우리나라 그 현재 확정된 유엔의 SDG 지표를 보면은요 보통 글로벌이라던가 국가 단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지방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지표를 조금 세부적으로 이렇게 좀 다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년 정도의 그 시민사회 그룹과 지방 정부가 파트너십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활동들을 지역에서 해오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초기에 만들어졌을 때 어떤 그런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그 활동이 본래의 제안입니다. 본래의 그런 취지와 약간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일정 정도의 그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의 역량에 맞게 또는 시민사회 한 분야로 그냥 이것이 그 협치가 아니라 그렇게 좀 이렇게 구분돼 버린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이죠. 뭐 최근이라고 말씀드립니다만 2015년, 13, 14년 그 이후부터는 더더욱 그 기업가는 물론 이거니와 우리 국민들하고 시민사회, 정부의 어떤 협치가 매우 중요하고 그게 중심이 돼서 다양한 중앙정부 플러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그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 초석 단추가 됐었던 그 지방의제 이식의 역할 오히려 좀 한쪽을 치우셔서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시점인데 이제 그 오늘의 이런 주제 UN SDG와 기후변화 협약으로 물론 이렇게 범위가 좁힌 건 아닙니다만 하루 종일 이런 그 토론회와 이제 저희가 며칠 안 됐습니다만 새로운 정부, 새로운 희망을 갖고 다양한 것들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에 이거가 조금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 좀 잘 정리가 돼서 전달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정부에서 지표들을 조금 더 정말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꼼꼼하게 정리가 되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아시는 것처럼 지속가능 발전은 어쨌거나 배분, 포용 이런 그 발전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그 예전부터 환경이냐 개발이냐 이제 이런 얘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고 거기다 이제 중요한 성장 정말로 앞서서 발전시였지만 답은 딱히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또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균형 발전 그것도 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어떻게 균형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이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표를 만드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가 다른 건 아닙니다만 두 가지 에너지 관련된 부분만 그 지표를 조금 봤습니다. 도시건영 지수라는 걸 좀 봤는데요. 여기에 좀 여섯 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환경적 지속 가능성 세부 분야가 대기질, 폐기물 관리, 에너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표는 거기에 PM2.5의 농도, 폐기 폐수 처리,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과 CO2 배출량으로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도시건영 지수와 그 SDG 그 지표하고 연계 현황에서 보면 그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실외 대기오염에 노출된 인구 비율, 폐수 처리 비율, 재생 가능 에너지 비율, 거기에다가 고형 폐기물의 재활용 비율 등 물론 구체적으로 아예 뭐 원칙, 세부 지침은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 이렇게 아주 3개, 4개로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시건영 지수 같은 경우 현재 4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이렇게 이거는 더더욱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가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조금 맞게 좀 다르게 지표 설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입니다. 도시 그 표준 지표 외에도 보면은 에너지 환경 분야만 보면 에너지 핵심 지표는 1인당 주거용 전기 사용량, 그다음에 전기 미터기 사용, 도시 인구 비율, 공공 건물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 도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에 재생에너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 지표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보조 지표에는 거기에 이제 1인당 전력 사용량과 연간 평균 전기의 중단 건수와 전기 중단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 지표에. 그다음에 환경에는 핵심 지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좀 비슷한데 PM10과
PM2.5의 1인당 그거의 그 먼지 양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핵심 지표로 되어 있고요. 환경에는 보조 지표에는 거기에 삭스 나스 오존의 농도, 소음 공해,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토착 생물종의 그 어떻게 변화되는 비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디테일하고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것들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핵심 지표와 보조 지표가 너무나 크게 되어 있는 부분이 도시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지속가능 발전, 그 다음에 이게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함께 이뤄나가려면 이거보다는 조금 보조지표라도 조금 더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부분에서 이상훈 위원장이 발제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는 97%의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그 2016년 12월 초에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 2030 로드맵이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거는 실행하기 위한 로드맵이라기보다는 발표를 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의미, 선언문.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로드맵이라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누가 언제 어떻게 이런 조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선언적으로만 의미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기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세밀하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7하고 목표 13에 보면 구매 가능한 청정 에너지, 그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분야를 보면 여기와 관련된, 그러니까 기후변화와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국가 법적인 부분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도 그렇고요. 2018년 내년이 되면 제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물론 2017년도에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작년 말에 구성이 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거의 지지부진되거나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 이런 최근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물론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정합성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정책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표가 잘 설정돼야지 함께 의제 21이라든지 이런 시민사회 부문과 함께 협치를 이루어서 이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SDG를 좀 달성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려면 저는 우리나라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이고 이걸 조금 더 그동안에 했었던 그런 단위 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의제 조직이 다른 형태가 아니라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는 모여서 뭐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전체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정말 장기적으로 토론하고 이끌어내는 이런 계기가 좀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거기가 그게 되려면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고 적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준서 실장님 토론 듣겠습니다. 예, 국제연구원 이준서입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토론문을 좀 늦게 보내드려서 누락이 됐습니다. 불편한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MDG, SDG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많은 논의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둘을 논의하기 위해서 이 둘의 차이는 뭐고, 그럼 우리는 어떤 점을 또 바꿔야 될 것인가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발제에서도 뭐 빈곤 퇴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뭐 MDG에서도 빈곤 퇴치에 대해서는 물론 얘기가 있었죠. 그것은 기본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저는 MDG에서 SDG로 이제 변경된, 조금 더 확장된 그런 차별성이 한 네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정치 환경의 변화로 이것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전 세션에서 얘기했던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기후변화나 생물다양성 등 환경 문제와 경제 탄력성, 아까 말씀하셨던 뭐 레질리언스 개념도 여기 들어가는 것이고요. 뭐 예전에는 발전 아니면 보전이다 해서 둘을 굉장히 좀 이질적이고 상반된 관계라고 봤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이 둘을 양자를 합친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 그 개념이 추상적이다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세대 내 형평, 그렇죠? 뭐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형평, 세대 간의 형평, 선 세대와 후세대 간의 형평, 또 현명한 이용, 이런 개념들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계속 구체화되고 조금 더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이제 생산, 소비, 또 일자리 불평등,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기존에 없었던, MDG에서는 없었던 이런 개념이 더 들어와서 조금 더 통합적인 것을 추구했다. 마지막은
이제 기존의 것이 개도국에 초점을 맞춘 거라면 SDG가 지금은 이제 개도국뿐만 아니고 모든 국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좀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점이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션에서도 이제 뭐 토론자분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국제적인,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이 약간 이질적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그거에는 조금 공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SDG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볼 수 있는 게 저기 이상훈 선생님께서도 여러 가지 계획에 대해서 뭐 언급해 주셨지만 저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 계획이 SDG 개념을 국내로 수용하는 가장 분명한 첩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년마다 수립을 하고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2차에서는 이제 3차가 올해 1월에 마련이 됐습니다. 2차 기본계획에서는 환경 자원의 지속 가능성 강화, 기후변화 적용, 뭐 대응체계 확립, 사회적 형평성, 국민건강 증진, 경제산업 구조의 지속 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됐는데 이게 3차 와서는 굉장히 조금 제가 이해하기 어렵게 바뀌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건강한 국토환경, 통합된 안심사회, 포용적 혁신경제, 글로벌 책임국가 이렇게 네 세션으로 나누고요. 기후변화가 어디에 있냐면 글로벌 책임국가라는 부분에 이제 한 꼭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SDG, MDG에서 SDG로 바뀌면서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된 반면에 우리의 지속가능 발전은 오히려 2차에서 3차로 개정되면서 오히려 기후변화가 조금 많이 그 자체를 감췄다는 거죠. 그런 점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물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이제 뭐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나 배출권 거래제나 뭐 탄소 성대표제 인증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국내에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어쨌든 제도적으로 이런 걸 완비했다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제가 제 코멘트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발제자 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이제 발제문을 읽으면서 했던 질문들을 차례로 하나씩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입니다. 그 다행히 이제 신정부 들어서는 말씀하셨던 에너지 전환, 발전 차익 지원제도 부활, 뭐 재생에너지 RPS 강화 이런 것들이 다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RPS 높이고 신재생은 20% 정도로 확대하고 FIT 부활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보조금 부활 같은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뭐 RPS 높이는 것 정도는 지금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뭐 주장으로서만 구호로서만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에너지 기본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확정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경 절차를 우리가 법에 있는 절차를 이용해서 에너지 기본 계획을 좀 더 에너지위원회를 거쳐서 국민의 심의를 거치면 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2차 기본에서는 원자력이 26%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1차 41%보다는 많이 축소된 것이지만 근데 지금 이상훈 선생님 말씀하신 이제 탈핵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26%도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원전 11기가 지금 건설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다 거부할 수 있으려면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11%로 책정된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발제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어쨌든 에너지 수요는 좀 점진적으로 조금씩 확대하거나 고정된다는 것을 가정으로 하면 지금 원자력을 우리가 점차 벗어나면서 어느 쪽에 신재생에 좀 기울여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2차 기본에서도 폐기물이나 바이오가 많이 다운됐고 우리가 뭐 태양광이 굉장히 뭐 발전이 많은 줄 알지만 목표치가 14% 태양열의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서 원자력에 대한 대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제 연구를 하셨나라는 것들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 발제는 이제 독일이나 스위스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이 기구나 조직에 대해서의 완비는 우리가 원체 다이나믹하고 빠르기 때문에 우리도 녹색성장위원회 있고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이미 있었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조금 대통령 직속에서 다운 국무총리 쪽으로 다운되긴 했지만 녹색성장위원회도 범부처적인 조직이긴 하거든요. 그럼 과연 이제 범부처성 말고 우리 독일이나 스위스의 위원회의 어떤 실질적인 기능, 구체적인 기능을 우리가 어떤 것을 또 따올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역할이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좀 추가적인 연구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INDC 37%를 얘기했는데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 관한 법률 개정을 한 거 보면 사전 할당을 준공 이후 할당 방식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배출권 거래제 말고 다시 할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놔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감축 조기 인정을 조금 2021년에서 18년으로 앞당겼고요. 그런 점은 오히려 이제 우리의 내세운 거에 비해서는 실질적인 것들이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마지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재정적 기여 혜택의 발생 특정성 충족돼야 된다. 라는 것을 잘 공부했고요. 제가 그 과문해서 그런데 일단 지역 특정성의 경우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기업에게 보조금이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결론으로 하면 말씀하셨다시피 2조 1항에 따른 특정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조금 수혜 대상 기업들이 특정 기업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라고 해버리면 이것은 특정성을 좀 벗어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보조금 없이 우리가 신재생이 성장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FAT 이제 가격 보장 앞에서는 국내 부품 사용 요건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가격 보장으로 가면은 여기에서도 이제 보조금에 대한 어떤 통상적인 논의는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태성 교수님 토론 듣고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 로스쿨의 한태성 교수입니다. 제 토론은 그 자료집 137페이지에 있는 토론문을 기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발제자분들이 지속가능 발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뭐 발전이냐 개발이냐 성장 용어상 논란이 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법적인 개념이 좀 모호하다 말씀하셨고 사실 이제 이게 합의된 개념이 아직 나와 있지는 않죠. 그 이유는 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하는 진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90년대 나왔을 때의 개념과 2000년대 초반의 개념과 지금 이야기하는 개념이 틀리죠. 처음 초창기에는 예를 들면 뭐 개발과 환경 보존의 균형, 조화 또는 현 세대목과 미래 세대목의 조화 이 두 가지 큰 기둥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형평성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들어오면서 여기서 기초한 어떤 사회정책들이 포함이 되면서 외연을 좀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 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하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하나의 어떤 그 기본 이념 원리로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러한 그 이념이나 원리는 우리 그 사회에 있어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입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 위반 분들이나 입법자들에게 하나의 어떤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요소들이 충돌을 할 때 그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해석 지침을 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집의 그 138페이지를 보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 새천년 개발 목표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그림이 나오는데 보면 아래 있는 그림들이 이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그 새천년 개발 목표의 주요 어떤 핵심 이제 8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것이 SDG의 17가지의 목표인 것이죠. 이렇게 각각 규정이 된 게 그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 발전의 이념을 이게 뭐지? 어떻게 구체화할까? 그러한 어떤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MDG 같은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구체화해보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 그 지속가능한 발전의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인류의 어떤 그 삶의 질, 삶의 기준과 뾰족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목표들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2015년부터 30년까지의 어떤 그 우리 인류의 어떤 삶의 어떤 기준을 정하는 그런 기준들 17가지를 정한 것이고, 제가 볼 때 2030년 이후에는 또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이 좀 진화를 해서 다른 요소들이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러한 그 토론을 통해서 요 그 SDG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이러한 그 지속가능 발전을 구체화하는 요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기준을 설정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재 국민들의 어떤 삶의 수준과 질의 현실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국가 목표와 전략들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총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로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39페이지 그 아래에 그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자료는 2014년 자료이긴 한데요. 세계 최종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그 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거의 20% 정도 되고, 그 이후에 더 늘어났고요. 그런데 우리 그 이상훈 소장 위원장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비중이 매우 작죠. 그래서 이러한 그 목표를 더 올리고 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쭉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17가지 목표 중에 제 7목표 에너지 관련 정말 이제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구분별하게 강조가 되다 보면 목표 뭐 13, 뭐 14, 뭐 일면 그 해양 생태계라든가 육상 생태계 쪽에 어떤 그 문제를 또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분별한 그 재생 에너지 개발이 주변 생태계라든가 주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겠다.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법령뿐만이 아니라 환경 법령과의 조화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141페이지에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축제가 왔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143페이지 끝에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세미나가 국회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회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요? 중앙과 지방 또는 민간과 공공 또는 뭐 일반 시민과 기업 등등을 통해서 그 지원을 해야 되고, 입법적인 측면에서 아까 17가지 지표들 쭉 보셨지만 이전 정부의 그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나오면서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이 지속가능 발전법으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녹색성장 기본법이 맨 위로 치고 올라왔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그 7가지 그 MDG 상황에서는 녹색성장 기본법이 어떻게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이 SDG 상황의 17가지 어떤 목표를 보면 옆구리가 터질 그런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속가능 발전 기본법을 다시 복권을 시키고, 그렇다고 한다면 녹색성장, 에너지법, 신재생법 등등의 이런 법률들의 관계정립도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말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DG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행지표라든가 실현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그 여러 관계 기관 전문가들이 정말 협치를 해서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발표 축하해 주셨는데 지금 토론하신 분들에게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발표하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시간을 못 드려서 1분씩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위원장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탄석탄 탈원전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급을 할 것인가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다행히 이제 우리가 발전 설비가 충분히 있어가지고 가스 발전의 가동률을 높이는 경우에 단기적으로 수급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재생에너지 확대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입니다. 2020년 그래서 2030년 목표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재생에너지가 현재 보급 속도에 두 배 정도로 보급이 된다면 경제적으로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서 에너지의 공급뿐만 아니라 발전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함태성 교수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그 육상 생태계나 해양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는 통합적으로 에너지 부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그 환경적인 영향을 부정적 영향을 키우지 않는 방향으로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가지고 국내에서는 가장 좀 쉽지 않은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문받았던 독일과 스위스의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역할을 물으셨는데요. 이 발제문 112와 1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먼저 특징은 독일과 스위스가 총리실산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총리와 독일과 스위스의 총리 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즉 대통령실 산하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그런 위원회다라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녹색성장위원회가 대통령 산하에서 운영이 되었었는데 당시의 한계점은 지속가능 발전이기보다는 말 그대로 기후변화라는 점에 너무 많은 방점을 찍었었다라는 점이 아직까지 우리가 구체적인 지속가능 발전의 이행 방안으로 역할을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속가능 발전 이전에 그 녹색성장 이전에 지속가능 발전 위원회는 90년대부터 운영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사실 국제적 동향에 구색 맞추기식으로 내용이 많이 구체화되지 못했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이제 SDG 하에서 또 정말 실행력이 있는 그런 이행 방안을 만들고자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실 따로 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한이 필요하고요. 통합되는 그런 위원회가 운영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SDG가 MDG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는 지켜라라는 의지를 가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삶의 양질을 다 고려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위원회에 대한 그런 운영이 필요하겠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하에 지속가능실천위원회를 두어서 민간이나 시민단체가 직접적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의견을 전달하는 철저한 바텀업 방식이 가미됐다는 게 특징이고 스위스에서는 이에 대한 평가 체제가 오래전부터 운영되어서 지속가능에 대한 게 헌법에 있는 국가 목표에 달성이 되었는지를 이미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좀 배울 수 있는 시사점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법제연구원의 최사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보조금리 요건에 대해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합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을 보여주셔서 그냥 참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국내법과 국제법을 합치시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이렇게 거실 담론적 그다음에 광범위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 제기됐던 궁금했던 점들이 아마 다음 4세션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주제인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가능하면 다음 세션까지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